좋아요, 구독!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상담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리노공업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매수가가 27만 원 말씀해 주셨고요. 보유 비중은 10%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5%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23만 3천 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리노공업 어떤 식으로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자, 리노공업도 올라올 것 같아요. 자, 차트 보겠습니다. 일단은 조정을 한번 받았으니까 이제 조정해서 이제 다시 머리를 들었죠. 반등을 주고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우상향이에요. 우상향인데 많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여기도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고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고 그럼 조정받았죠? 다시 올라가겠죠. 그래서 27만 원, 27만 5천 원 거기가 이제 강력한 저항대인데 IT주들의 흐름들이 계속 강하게 움직이면 이것도 30만 원을 뚫고 신고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럼 뭘 봐야 되냐면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흐름을 잘 보면 돼요. 삼성전자가 꺾인다. 10만 원을 못 가고 삼성전자가 7만 5천 원으로 내려가고 있고 SK하이닉스도 30만 원으로 가야 되는데 18만 원 내려가고 있고 그러면 리노공업도 꺾여요. 그 리노공업도 20만 원, 17만 원 내려갑니다. 근데 하이닉스가 30만 원 가고 삼성전자가 9만 5천 원 가고 있고 그러면 얘도 27만 원, 28만 원 올라가니까 그래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지금 잘 버티고 있고 올라가려고 계속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잖아요. 개인들이 계속 팔고 있고 그럼 개인들이 계속 올라가주면 이것도 수익으로 바뀌니까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는데 근데 중간에 갑자기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사야 돼 라고 들어오면서 엄청나게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사요. 외국인들이 막 팔고 있고 그러면 삼성전자도 빠지고 조정받겠죠. 그러니까 급락은 아니고 그냥 조정받으면 얘도 조정을 받을 테니까 그래서 바로미터를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두고 걔네들이 뭐 아직까지는 잘 움직이고 있으니까 문제없다. 그래서 27만 원까지 일단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산원 시스템요. 산원? 산원. 한온 시스템. 네. 한온 시스템.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5,090원에 20%입니다. 5,090원에 20%. 자, 지금 차트를 한번 볼게요.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이 최근에 다들 어떻게 움직였냐면 이렇게 다 우상향으로 다 그 방향을 바꿨는데 얘는 지금 그러질 못하고 있어요. 왜인가 봤더니 개인 투자자들 여기서 엄청나게 물량을 담으니까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올리기 싫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우하방이거든요. 요거는 네.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가 떨어지는 이유랑 똑같습니다. 올리고 싶어도 만약에 외국인들이 그 비중을 다 갖고 있다. 그러면 이미 벌써 네이버 카카오는 벌써 신고점 갔을 거예요. 개인들이 비중 1%밖에 안 갖고 있고 외국인들 99%다. 그럼 무조건 갑니다.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 거의 다 물량들을 던져내고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으면 개인들이 질릴 때까지 안 가거든요. 일단 다행인 거는 매수 가격이 아주 높지는 않으니까 조금이라도 반등 주게 되면 오히려 강한 쪽으로 교체해야 돼. 만약에 자동차 부품주 한다라 그러면 뭐 현대모비스 말고도 뭐 많아요. 뭐 이거는 왔다리 갔다리인데 최근에 무슨 오토에버가 있었는데 현대 오토에버인가? 차라리 이렇게 생긴 애들이 좀 더 나은데 이거 말고도 자동차 부품주 좋은 것들 찾으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제 이걸 누가 지인이 그 소개를 해줘갖고 제가 한번 보니까 지금 3, 4년 동안 계속 그 수익이 증가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좋다 싶어서 그 지 말을 듣고 샀는데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도 그거를 네. 올렸을 때 누가 좋을 거냐. 외국인들이 다 팔고 나갔는데 이걸 올려봤자 뭔 소용이에요. 실적이 좋아봤자.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외국인들이 들어오거나 강하게 들어오거나 개인들이 던져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자동차 부품주라면 차라리 HL만도가 나아요. HM만도도 네. 지금 여기서 꺾이고 다시 올라가고 이거 외국인들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다시 올라가면서 올라가지만 이런 애들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면 얼마나 걸릴까요? 좀 들고 있을 수는 있는데. 못 버틸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최악의 경우를 얘기해 줄게요. 이게 2천 원까지 빠지고 한 3년 빠져요. 버틸 수 있으시겠어요? 못 그래요? 버텨요. 떨어진 데는 지금 장이 지금 상승장이 그렇게 좋은데 떨어지는 거는 뭔가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정상적인 종목들은 다 머리 들고 다 올라가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것들은 개인들이 너무 많이 갖고 있거나 아니면 실적이 좋아도 앞으로의 전망이 뭔가가 안 좋거나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계속 떨어지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가져가려고 하지 말고 우상향으로 방향 틀고 올라가고 있는 쪽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차라리 현대차가 나아요. 아셨죠?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